바다와 산, 계곡, 찜질방까지 모여있는 여행지 찾으세요. 그럼 잘 클릭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31살이 되었는데요. 건강을 안 챙길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웰니스 여행의 끝판왕, 동해 물은 건강숲과 주변에 가볼 만한 맛집, 관광지들 소개해드릴게요. 동해 물은 건강숲 도착. 가보자고. 와, 대박! 여기 계곡에서 자는 거야? 와, 진짜 좋다. 산유탕도 있어? 와, 황토방도 있어, 나연아. 소금 동굴. 저는 두타 102호입니다. 들어가 볼까? 짠. 과연. 꽂아주세요. 아, 여기. 여기 온돌방이에요. 깔끔합니다. 호에서 1분 거리에 이렇게 식당이 완전 많아요. 우와, 뒤쪽 개울가. 안녕하세요. 사장이 정자 쪽에서 먹을 수 있어요? 계곡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어. 여기 여름에 오면 진짜 좋겠다. 지금도 딱 날씨가 좋아요. 맛있겠다. 이렇게 계곡 앞에서 먹을 수 있어요. 정자점까지. 밥 먹고 여기 싱잉불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 체험을 하러 가볼게요. 이렇게 웰니스 관광 선물 기프트를 주셔가지고 이거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 이런 오향 꾸러미 기프트를 주셔가지고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웰니스 관련해서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하면 좋은지 그 나와져 있어요. 저는 와, 너무 예뻐.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강원 나물밥. 이게 정갈한 한상차림을 할 때. 그리고 바디 스크럽. 이거 여기 보니까 찜질방도 있더라고요. 이따가 찜질방 가서 해보자.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커피 스크럽. 아, 이렇게 바르는 건가 봐. 와, 이거는 소이 소스. 와, 근데 진짜 집들이용으로 진짜 딱이다. 진짜. 이거 야채 소금.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다. 이거 몇 개 사가야겠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스크럽을 들고 찜질방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좀 쉬다가 여기를 좀 둘러보려고 나왔어요. 오, 꽤 커. 아, 찜질방. 라면도 있어요. 여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소금 동굴이랑 산소 힐링방이랑 완전 찜질방 같은 곳이 있거든요. 지금 평일이라서 사람이 1도 없어. 이거 저희 찜질하고 신라면도 먹을게요. 그럼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좋다. 지금 다 씻고 와서 여기 온열 테라피를 할 건데 와,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온열 테라피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짱이었어. 지금 씻고 왔고 찜질방 가기 전에 아까 오양 꾸러미에서 있었던 이거 스크럽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 오늘 커피 사탕 같아. 온수에 충분히 적셔주세요. 오, 진짜 향 대박이다. 아, 이거는 몸에 하는 건가 보다. 아까 그거는 얼굴에 하고. 완전 우드야. 향이 너무 좋아. 이거 느낌 너무 좋아. 아니, 완전 부드러워, 원두가. 이게 좀 이렇게 팔꿈치 이런 데 하면 좋겠다. 안 아프고 향이 좋아서. 와, 너무 좋아. 근데 여기 누워있을래? 너 스크럽 하면 좀 이게 따갑잖아. 너무 그냥 맨 얼굴 같은데? 씻고 나오니까 밤이 됐어요.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엄청 조용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계곡 소리가 나고 그래서 되게 자연 속에서 쉬는 느낌? 딱 웰니스 여행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전에 디퓨저를 머리맡에 두고 잘 꿈. 오,
향 진짜 좋아. 감귤향. 바이. 여기서는 미리 밥을 예약하면 이렇게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식당이에요. 이 숙소가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등산로가 있어서 이 산도 오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에는 막 산장처럼 음식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동해 여행지는 산도 즐길 수 있고 계곡, 그리고 힐링, 그리고 바다도 즐길 수 있어서 지금은 바다를 가려고 합니다. 친구가 뮤지컬 가야 된다. 지금 뮤지컬을 예약하고 잘 몰랐다 해서 저 혼자 남은 일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 지금 택시가 친구가 원래 저 생일 케이크 해주려고 케이크도 사주는데 혼자 바다 가서 불게요, 저. 네. 전 친구 없이 혼자 케이크를 불러 지금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여기 기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아까 진짜 예뻤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산도 구경할 수 있고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진짜 건강해지는 여행이었다. 와, 대박. 제 바다 보여. 여길 혼자 보다니.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여기는 감추 해수욕장이에요. 낚싯대를 놓고 가신 분들도 있고. 바다 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 너무 좋다. 혼자 생일 파티를 해볼게요. 혼자 이렇게 바다에서 초를 문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생일 축하해요 하고 이렇게 지나가셔가지고 혼자 파티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쭉 걸어왔더니 여기는 한섬해변이라고 해요. 한섬해변은 이렇게 모래사장을 또 걸을 수도 있는 곳이라서 푸켓에 있는 제임스 본드섬이랑 비슷해서 여기를 제임스 본드섬이라고도 그런데요. 이 한섬해변은 포토존이 좀 더 많고 모래사장도 걸을 수 있어서 약간 체험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칼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대우랑 오뚜기, 여기 두 군데가 유명하대요. 오뚜기를 검색하고 왔으니까 여기로 가볼게요. 이게 맛집인데도 친절하고 그리고 칼국수도 엄청 맛있었어요. 근데 특히나 좀 친절하셔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저는 오션뷰 카페 갔다가 집으로 갈 거예요. 동해가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다양한 해변이 있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긴 또 어달항이라는 동해의 해수욕장인데 여기는 근처에 이런 횟집도 많고 카페도 오션뷰 카페 이런 것도 많고요. 맛집도 많고 이게 진짜 포토존. 약간 촌스러운 포토존이었다면 여기는 진짜 좀 인스타그램 이런 거 사진 올리기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이런 포토존이 있습니다. 또 모래사장도 밟을 수가 있고 물도 진짜 깨끗해요. 저는 여기 오션뷰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강원 나물밥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우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나물이에요? 강원 나물밥. 이름 몰라? 강원 나물밥이라니까. 맛있겠다. 잘 먹게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이렇게 먹었어요.